어느 구단이 계약을 하더라도 이종호의 전성기를 사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종호의 몸값이 총액 1억 달러, 1300억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SPN 랭킹에서 이종호는 전체 14위, 야수 사이에 이름 올렸는데 나이와 중심 타선에서 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감안하면 2급 야수들 중 최고 F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SPN은 5년 6,300만 달러를,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는 5년 5천만 달러, 디애슬레틱 진보드는 4년 5,6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커럴 니콜스는 4년 6천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그는 타고난 자질의 수비수이기도 하다. 자이언츠는 스타급 선수 영입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정우는 그들의 필요에 딱 맞는다. 중견수라는 점, 파워와 컨택트 능력을 고루 갖춰 워라클 파트에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6년 9천만 달러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네 번째 시즌을 마친 뒤 옵트아웃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선수와 구단 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9천만 달러는 지금까지 이종호 예상 목격 가운데 최고에게 뿐만 아니라 옵트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처음입니다. 9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고 원소속팀 키움의 안기 포스팅비까지 포함하면 이정으로 품을 구단은 총 1억 달러, 1,300억 원의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정우 요시다 몸값 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코코가라는 12일 커리어 최초의 FA가 되는 오타니를 비롯해 야마모토 유시노부, 이미나가의 거취가 주목을 모으는 가운데 KBL 소속된 이정우가 모든 시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정우의 아버지가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었던 이정범이라고 소개하고, 지난해 타격왕과 타점왕을 수상했고 MVP도 차지했다. 7년 동안 통산 1181안타, 타율 3할 4푼의 기록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결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The Athletic 등 현지 언론을 통해 이종호의 관심을 드러냈거나 관심을 가져야 팀으로 언급된 팀만 해도 16팀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CBS 스포츠에서 보라스가 수비 능력도 있고 파워도 충분하고 이종호는 케이팝 같은 바람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소개하면서 협상의 행방에 눈을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종호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지난 스토브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요시다의 사례 때문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7년을 뛴 요시다는 올 시즌 앞두고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9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이적했습니다. 요시다는 이미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교타자로 인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오버페를 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빅리그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40경기에 나와 155안타, 15홈런, 72타점으로 타율 2할 8푼 9리, 출루율 0.338, 장타율 0.445, OPS 0.783을 기록했습니다. 타율로는 아메리칸 리그 전체 5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요시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생인 요시다에 비해 5살이나 더 어리고 신장과 체구 등 신체 조건이 더 좋습니다. 또 중견수 수비까지 가능하고 수비 능력 또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장타력도 겸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정우가 요시다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많은 일본 팬들은 KBO를 깔보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지만 WBC와 KBO를 눈여겨본 일본 야구 팬들은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선수 코멘트를 보면 꽤 일본인들의 평가가 낮지만 나는 WBC 스윙 스피드와 배트 컨트롤을 보고 이 선수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일본 선수 중에 그 정도의 스윙 스피드나 배트 컨트롤을 하는 타자는 좀처럼 없고 틀림없이 메이저에서 대스타가 될 수 있어. 보증할게. 타격은 요시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수비 주루를 합치면 요시다보다 높아지긴 할 거예요. 타격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일본에 많지만 메이저는 WAR 기준으로 급여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다보다 WAR이 높아지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야구통입니다. 훨씬 전부터 MLB에 갔으면 했는데 드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MLB 선수로 치면 올해 신인왕 후보 캐럴 같은 느낌이에요. 첫 해부터 상가랑 골든글로브상도 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의 평가는 낮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WBC에서 다르비쉬의 공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친 기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메이저 투수의 속구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정우는 이치로 오타니 레벨의 활약을 할 것이 틀림없다. 어디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그동안 KBO나 WBC에서 이정우를 눈여겨본 일본 야구팬들은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맹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정우 영입을 노리는 가운데
류현진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정우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The Athletic은 11일 라인업에 구멍이 뚫린 토론토는 이번 오프시즌에 야수를 영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로스 앤키스 토론토 단장은 이번 시장에서 1명에서 4명의 타자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thletic은 이정우의 계약 규모를 4년 5,600만 달러, 한화로 약 740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해외력에서 오는 선수들은 그들의 성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렵기 때문에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정우는 파는 없지만 양질의 콘택트를 보여주고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유능한 중견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정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류현진을 통해 얻은 한국 팬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Athletic은 토론토는 류현진과 4시즌을 보내면서 한국 야구 팬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야구 최고의 젊은 타자를 더하면 그 유대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토는 2020년 4년 8천만 달러에 류현진과 FA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야구 팬들에게 사랑받고 응원받았습니다. 토론토 구단 역사상 투수 FA 최고 금액으로 계약했고 현지 매체들로부터 리빌딩을 끝낸 토론토가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0-2021년 류현진을 2년 연속 개막전 선발로 나서면서 호투할 때마다 구단 공식 SNS에 한글로 알렸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토론토에 상륙하다. 오늘의 스타는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류현진 폼 미쳤다 등 다양한 한국 멘트로 메이저리그 현지 팬들에게 한글을 친숙한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MLB 팬 커뮤니티 팬사이드의 토론토 팬페이지 제이스 저널은 지난 2021년 토론토가 류현진을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MLB 구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이스 저널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적하던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프리미어리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성공과 몇 가지 괜찮은 마케팅 아이디어로 현재는 맨유의 명성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토론토에 류현진이 잔류하고 이정우까지 영입하면 토론토는 한국의 국민 구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이 한국의 국민 구단이 된 것처럼 토론토도 이정우 영입으로 한국 국민 구단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토 못지않게 한국 국민 구단의 자리를 노리는 팀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 매체인 이스트 빌리지 타임즈는 지난달 29일 샌디에고는 이정우에 관심이 있다. 내년 샌디에고 공격에 일관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프렐러 단장과 구단의 목표다라며 샌디에고의 해답은 이정우가 될 수 있다. 이정우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구단의 관계자가 우리는 이정우에게 관심이 있다. 재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정우 영입 전에 참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소토의 트레이드 그리고 김하성과의 인연 등을 언급하면서 김하성과의 친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관심을 보면 후안 소토의 향후 행보를 유추할 수 있다라면서 KBO 리그 출신 타자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드물었지만 김하성은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잘 적응했다. 샌디에고가 이정우를 라인업에 추가한다면 소토를 트레이드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겨울 보스턴 레드삭스가 요시다 마사타카에게 지불한 5년 9천만 달러 정도는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정우가 샌디에고에 합류한다면 김하성과 다시 함께 뛰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어로즈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김하성과 이정우가 샌디에고에서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는 모습은 한국 팬들을 설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샌디에고의 한국 마케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샌디에고에서는 김하성이 2억 8천만 달러짜리 유격수 젠더 보가츠를 밀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영입 과정에서 보가츠가 유격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결국 타티스 주니어가 우익수로 이동하고 김하성은 2루수를 맡았습니다. 보가츠는 지난 시즌 타격에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했지만 수비에서는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즌이 끝나자 김하성이 유격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 The Athletic의 데니스 린 기자는 샌디에고 유격수에 가장 적합한 선수는 김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MLB.com 역시 이날 1년이 지난 지금 김하성은 여전히 최고의 수비형 유격수 중 한 명으로 남아있다며 그는 2루수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크로네워스가 1루수로 밀려나면서 그의 가치가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김하성의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분석한 칼럼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11일 올해 메이저리그 30개 팀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났던 선수, 반대로 가성비가 가장 떨어졌던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김하성은 올해 3,940만 달러의 가치를 추가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며 샌디에고 팀 내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하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몸값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며 인정받았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인성까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은 시즌 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이적한 밥 멜빈 감독에게 축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하성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이 나를 2년간 지켜줬다 라는 감사 메시지가 적혀있었고 여기엔 김하성의 진심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박찬호는 한국의 문화를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김하성과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KBO의 실력을 비롯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까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